선거철마다 거리 곳곳에 수많은 선거 현수막들이 걸리죠. 이 현수막들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모두 걷어내는데요. 그 양이 무려 1,400톤에 달합니다. 극히 일부가 재활용되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태워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환경오염의 원인으로 지적됩니다. 선거 다음 날 현수막 수거 현장에 강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밤샘 개표 끝에 당선자가 확정되고 길거리엔 선거 현수막을 떼는 작업이 한창입니다. 걷어내고 또 걷어냈지만 아직도 치워야 할 현수막은 끝이 없습니다. 탈옥으로는 저희가 예측건데 5대, 6대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. 예. 또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좀 현실적으로 좀 하루 만에 처리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. 대형 현수막을 뜯어내려면 크레인까지 동원됩니다. 송파구에서 수거된 선거 현수막입니다. 오전만 돌았는데 벌써 1톤 트럭 2대 분량이 나왔습니다. 선거가 끝날 때마다 평균 1,400톤, 260만 장의 폐 현수막이 발생합니다.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소재로 만들어져 썩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불에 태우면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을 뿜어냅니다. 일부는 디자인을 가미해 가방을 만들거나 재활용에 나서지만 그 비율은 20% 정도에 불과합니다. 결국 1,000톤 넘는 현수막은 땅에 묻거나 불에 태워야 합니다. 이 현수막을 통해서 이 선거운동을 하게 된 거는 1950년대부터 적용이 된 이 방법이에요.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정보 등도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받아볼 수 있다는 거고요. 전문가들은 현수막에만 의존하던 기존 홍보 방식을 70년이 지난 이젠 친환경 디지털을 기반으로 바꿀 때가 됐다고 지적합니다.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.